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닐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제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사망 9개월 만에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서울대병원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서울대병원 측은 절차를 밟느라 이제야 사인을 변경한 것이지 최정부의 눈치를 봐서 변경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은 고 백남기 농민 관련 과거 발언들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오프닝을 대신할까 합니다. 발언 순서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질의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답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얼마 전 부적절한 술자리와 검찰 특수활동비로 후배들 경력금을 주었다 지금은 면직 처리되어서 수사 의뢰를 받게 된 이형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장의 대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고 백남기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진압 과정에서 누군가가 사망했거나 중태를 했다. 어떤 입장을 밝혔냐 이런 말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법률은 준수되어야 한다. 사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이 다쳤거나 또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한 연후에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결과만 놓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뭐 충분히 정치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이 된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탈수차 운영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시위가 왜 발생하는 겁니까? 폭력이나 다수의 위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나쁜 관행이 아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빨간 상의를 입은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농민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그부터 확실한 걸 가지고 뭐하러 부검을 하냐, 고인을 왜 욕되게 하냐,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 이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태까지 치료해온 주치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더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당당하게 해야지 하느냐 마느냐까지 유족의 협의를 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질이 강제수사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 백남기 씨가 이미 그렇게 다치고 나서 300일이 넘게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미 좀 안정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신부전증이 온 거예요. 급성 신부전증이.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급성 신부전증을. 주치의가 치료를 하자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가족이 어떻게 했냐? 아유, 그냥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치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주치의가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다친 부위를 보면 머리를 다쳤는데 경막하 출혈이 있었는데 안후화 골절도 나와 있습니다. 물대포 가지고 얼굴에 맞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뼈가 부러질 수 있느냐? 물대포 가지고 얼굴에 맞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뼈가 부러질 수 있느냐? 이 물대포보다 훨씬 더 압력이 강한 세차장에서 쓰는 이런 것 가지고도 사람 뼈가 부러진다는 거는 보통 상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규명하는 데는 부검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은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팬들을 위한 팟캐스트 김성석 기자의 최강 단파. 매주 월요일 김성석 기자가 한 주간의 한화 이글스 경기 결과와 소식, 이마 프로의 전망, 그리고 선수단 뒷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시죠. 중도일보 임병헌 기자 연결되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 가시는 길이시라고요? 예, 그 부산에 그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박물관이 있어서 그걸 관람하러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네요.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네, 근데 거리가 좀 멀어서 조금 네. 가는 길인데 좀 힘드네요. 아, 그래도 이렇게 부산 내려가시는 길에 전화 연결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운전 중은 아니시죠? 아이고, 그럼요. 지금 여기 장소를 소비하려고 네. 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안전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자님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어, 예, 어떻게 아셨어요? 저 축구 좋아하는. 아, 그러시구나. 우리나라 축구에 네, 그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어, 예, 그러게요. 네, 슈틸케 감독이 이제 계약 해지가 돼서, 뭐, 표면상은 예. 계약 해지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경질? 예. 네, 산국을 떠나게 됐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네. 어, 한국 A 대표팀 축구 성적이 영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근데 제가 봐도 조금 무기력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을까요? 너무 순식간에 너무 쉽게 골문을 열어주는 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다가 순식간에 또 골을 먹으니까 뭐라 할까 너무 허무하다고 할까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축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네. 어 이게 과연 한국 축구의 지금 위기가 슈틸케 감독만의 문제인 것인가? 네. 어 그리고 뭐 우리 지역의 연고를 든 프로야구의 하나 이글스의 문제는 그 김성근 전 감독의 문제, 그 만의 문제였던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구조적인 안에 있는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가지고 희생양들을 좀 삼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너무 결과 가지고 이렇게 쉽게 너무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슈틸리케나 김성근 감독을 두둔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꾸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자꾸 두둔한다고 해갖고 그 얘기가 네. 아니라 그분들의 그 잘못도 있겠지만은 보다 이제 네. 우리 팀이 아니면 우리 국가대표 A 대표팀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네. 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네. 문제 해결이 좀 필요한데 그 우리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그 수장들의 잘못으로 많이 몰고 가니까 네. 그래서 점점 팬들의 마음이 멀어지게 네.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선전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감독이 교체되는 바람에 이게 잘 되는 일인지 사실 조금 그래요. 네, 뭐 아무튼 뭐 월드컵 그 연속 진출 기록이 안 깨졌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 퍽퍽한 세상을 살면서 월드컵 구경하는 것도 좋은 그 총매제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네, 한국 축구의 선전을 네 기원하면서 오늘 첫 번째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향해 책상을 집어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교사가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경미한 사건으로 처리돼 논란이 사고 있습니다. 중돌보 보도인데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수업을 어렵게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동료 교사들의 말을 듣고 학생들을 수업 후 교실에서 따로 만났다고 합니다.
생활 지도를 위한 자리였지만 학생들은 책상을 던지고 교실을 나가버렸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교내 학생 선도위원회가 열려 학부모 상담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후 담임교사 A씨는 다시 교단에 섰지만 한 달 뒤인 지난 5월 병가를 냈습니다. 이 교사를 대신해 기간제 B교사가 부임했으나 역시 교권 침해를 견디지 못해 2주를 넘기지 못하고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급은 지난 15일부터 또다시 새롭게 부임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학생이 욕설이나 책상을 집어던져도 지학적인 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게 아니라면 경미한 사건으로 치부돼 교권 침해까지 확대된다는 지적입니다. 신규 교사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급의 담임을 맡는 관행도 개선될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 지도가 힘들다 보니 정력 교사들은 1학년에서 3학년을 선호하고 담임교사 A씨처럼 조직 생활 2년 남짓의 신규 교사가 어쩔 수 없이 고학년을 맡는다는 지적입니다. 요즘에 학생들 무섭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그 우리 기자님은 강의 안 해보셨죠? 저는 한 시간 정도만. 네. 아니 특강 이런 거 말고 학생들 네. 학생들 상대로 하는. 저는 이제 영어 강사를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네. 학생들 지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 흔히들 뭐 요즘 애들 되게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 생각은 애들은 옛날에도 무서웠던 것 같고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거 보세요. 네. 그건 시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우리 가치관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요즘에 뭐 대전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 관련한 이야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의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네. 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학생과 그 교사님도 어떠한 어떤 처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여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병가를 내고 더 이상 교권을 찾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안타깝죠. 선생님 할 맛이 안 나죠, 사실은. 선생님은 그래도 이제 본인의 그 뭐랄까, 교권이 딱 보장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하는데 네. 그게 부정되는 네. 순간 사실 뭐 네, 기자님 지도한다는 의미에서 했었을 텐데. 그러니까 기자님 예를 들어서 기자 하면은 그 네. 시민들이나 어떤 독자들의 생각들 어떤 사건 사고를 취재해서 알려주는 건데 뭐 어떤 네. 취재 현장 가는데 누가 막 무시하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저희가 저희도 기사를 써서 보도를 했는데 제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셔서 항의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죠. 네. 일단 제 탓은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아 정말 이게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간 존중하는 그런 문화와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기사 보면서 하나 또 안타까웠던 게 왜 이렇게 문제 학생들이 생기니까 기간제 선생님을 자꾸 투입하는지 그 우리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힘든 일 있으면 자꾸 하청 주고 이런다고.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교육청에서 직접 더 심혈을 기울여 관리를 하든지 그런 학생들은 네. 더 많은 지도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일단 힘드니까 네. 뭐 기간제 선생님들한테 떠넘긴다라는 그런 인상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 이번 사례에서도 그게 또 현실처럼 보여지고 있죠. 네. 그리고 학생들을 지금은 선생님들이 체벌할 수 없으니까 뭐 때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벌을 세우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따르는 불이익들에 대해서 또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마련이 돼서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각한데요. 농사지을 물 한 방울이 아쉬운 농촌에서 물 때문에 이웃간 주먹다짐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중돌보 부근인데요. 홍성군 남당리 내동소류지에서 최근 보수지 물공급 문제로 주민끼리 다툼이 벌어져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못내기를 앞둔 한 주민이 물관리 담당인 또 다른 주민을 나무라다 시비가 붙어 폭행까지 기화된 것입니다. 모를 심어야 하는데 왜 물을 공급하지 않느냐와 가뭄에 물을 함부로 불려보낼 수 없다는 게 쟁점이었습니다. 홍성군 광천읍의 또 다른 논에서도 다정께 주민들끼리 물고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가뭄에 논물대기 문제로 한밤중에 갈등이 폭발한 것인데요.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서북부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끼리 물과 관련한 다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저수지 물길을 임의로 바꾸거나 수로 조절 장치를 부숴 자신의 논에만 우선 공급하는 바람에 다툼을 빚는 것인데요. 한 해 농사와 그에 따른 가족 생계가 달린 일이라 예민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폭력 행위는 꼭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얼핏 생각하면은 서로 간의 이기심 네. 때문에 생기는 다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소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네. 이기심이 발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고 그 상황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네. 국가가 필요한 건데 네.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의 이기심 그리고 폭력 행위 불법 이런 쪽으로만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시골에 오랫동안 생활해봤지만 이렇게 어떤 물 봄에 이맘때 물이 없으면 사실은 여름에 물이 비가 많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죠. 사실 이때 모내기를 못하면 네. 여름이건 가을이건 사실은 일을 할 논이 없거든요.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물을 대고 물을 지금 심어야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도 수확해서 그해 또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예민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그 이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지금 힘들면 그렇겠어요. 그 결국엔 그 논에 또 이제 수로가 물을 저수지에서 내려보내는데 물을 언제 내려보내는지 사실 농민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물이 내려올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좀 어떤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힘들수록 힘을 좀 합쳐야 되고 서로 간의 이해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목소리를 좀 높여서 그거를 관리하고 네. 있는 그 관공서나 해당 관청한테 네, 더 많은 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기사 보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런 기사 보면서 저는 얼핏 보면은 되게 힘들고 그런데 어떤 이기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질서를 네. 흐트리고 그런 일탈행위가 있다 정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디 빨리 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기후자라도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네, 꼭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충남도의회가 일선 시군에 대해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벌일 수 있는 조례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무원 단체와 시군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에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충남도의회는 이르면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대도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충족시키면 통과됩니다.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중문 의원은 국세처와 행정자치부의 명확한 유권 해석을 받았고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라며 일선 자치단체 행정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도 개방적 형태를 보이는 기초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7군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산 공무원 노조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세종 충남본부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조례 통과 반대 집회를 열고 일부 삭발식까지 진행합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이제 각 시, 군, 그 시, 군을 감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도의회가 직접 뭐 부여군이나 뭐 소청군의 행정 집행을 감사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충청남도는 광역 단체고요. 그리고 네. 그 산하에 있는 그 뭐 보령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네. 이런 것은 기초 단체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광역 단체장과 광역 의회가 있고. 기초단체장과 네. 기초의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기초단체의 네. 어떤 행정하는 거에 대한 감시 기능이나 조례 이런 것들은 기초의회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광역단체에서 하는 거를 감시하거나 아니면은 뭐 관련 법률, 뭐 예산 이런 거는 광역의회에서 하는 거고. 네. 그런데 그렇죠. 이 광역의회가 기초단체를 이제 감사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신들이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하는 범위는 좀 제한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한 것, 뭐 가령 총소 업무라든지, 네, 뭐 그러니까 광역단체가 해낼 일을 기초가 좀 나눠서 하는 일에 대해서 뭐 감사를 하겠다 도의회가 직접 뭐 이런 사안인데 그 뭐 감사를 하다 보면 그 범위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국회의원이 와갖고 저기 대전 서구청 감사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런 네, 거잖아요. 네, 서구의회도 네. 따로 있는데. 네, 그러니까 누가 그래. 봐도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 또 보통 이 도의원 하시는 분들이 기초단체 무슨 군수나 시장 이런 출마 많이 하시지 않나요? 보통 보면은? 네, 도의원을 하시다가도 이제 뭐 지역에 뭐 단체장으로 출마하려고 많이들 시도하시죠. 그래서 이번 조례안도 역시 나중에 도의원들 중에 누군가 기초단체장을 출마하려고 이런 사전 포석을 하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도의원하다 도지사 잘 안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대전시도 대전시의원하다 구청장 나가려고 하지 대전시장 출마는 안 하잖아요. 그 각자의 역할들이 있으니까 광역은 뭐 도는 그러니까 크게 뭐 소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로 뭐 이런 좀 극치극치한 일들을 담당하는 것 같고 또 지방자치단체 그 취지에 맞춰서. 그 기초는 무슨 뭐 영업허가나 아니면은 뭐 면허세 뭐 이런 뭐 청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살림들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각자 네. 맡은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을 과하게 하시려다 보면은 네 탈납니다. 네. 아까 제가 충남도 우회 의장님 말씀도 네. 그 기초 단체장들의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걸 견제를 기초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러한 어떤 의문을 갖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아, 충남도는 일이나 잘 하시라고 하세요. 지금 서북부 아니, 감은 저... 많은데 그런 거나 더 신경 쓰시지. 무슨 보를 열면은, 저기 뭡니까. 그 공주보에서 물도 못 가는 곳인데도 뭘 이런 얘기나 하시고 그분은. 근데 이제 군수나 뭐 시장에 대한 권한을 업무를 그 군의회나 시의회에서 제대로 좀 견제를 또 해야 된다. 수사 좀 제대로 못했지 않냐. 뭐 이러한 사실. 지적이기도 한 겁니다. 이거는 해결책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해결책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요?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잘 뽑으면 돼요. 네, 그렇죠. 네, 기초의회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초의회, 광역의회 마찬가지고요. 그냥 정당 보고 대충 누구 아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공부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것입니다.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예,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에서 공직과 문화계에 성희롱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소식인데요. 대전 지역 한 문화계 기관장인 A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에 사실관계를 조사해 나섰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재직하는 문화기관 관련 예술단체의 한 여성 단원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피하는 등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격려당원에서 어깨 등을 만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달 초 대전시 공무원이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낸 혐의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 공무원은 성적 수치심이 드는 표현이 든 시기를 후배 공무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낸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공무원은 문자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선희 한국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는 성폭력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이 그 힘을 이용한다는 것도 다 인식하지 못하고 성희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친근감을 격려하는데 왜 만져? 나는 진짜 아니 격려하면은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말로만 해도 되고 그런데 왜 그걸 네. 만져야 됐고 어깨를 두드리 왜 두드려야 돼? 네, 그러니까 뭐 어깨를 껴안듯이 두드렸다는 의미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도 자신의 차량 안에서 했다는 건. 아니 왜 그러니까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왜 하냐고요. 격려 아무리 어깨 두드리는 것도 그렇다 쳐요. 그런데 어깨 안 두드리고도 격려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친근감을 표시하려면 꼭 그런 문자 보내야 되나? 아마 또 시 어떤 뭐랄까 좀 우스개 표현처럼 그다지 드려지길 바랬을 텐데 사실은 그거는 남자들만의 생각일 거고 그럼요 굉장히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돼 불감증이에요 불감증 일부분들 네. 보면은 그렇게 네. 얘기해서 주위 사람들이 웃어주니까 마치 그게 네, 본인이 그러니까. 재미있게 분위기를 푼다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사실 네. 그 권력 구조 때문에 아까 그 장 같은 경우도 단원이면은 정말 그 사람의 목을 딱 쥐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예.
얼마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자기가 그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는 거야 정말. 네. 이거는 일단은 성적인 거에 관련된 거는 민감하기도 하지만은 인식 개선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적 농담이 반드시 웃긴 건 아닙니다. 여성 당원님께서는 아마 작년 11월이었는데 이걸 최근에 이제 구속장을 제출하셨는데 아마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서 어떤 자신의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어떤 불쾌감이 들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모르는 채로 몇 개월 지내오셨던 것 같아요. 불필요한 짓은 하지 맙시다 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예, 이따가 저기 우리 전화 인터뷰 끝나고요. 기자님 제가 네. 문자로 친근감만 표시해볼게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회사들이 기사들이 주인이 되는 이른바 협동 조합 택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사들이 수천만 원의 출자금을 부담하거나 머리에 내쫓기는 부작용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TJB가 보도했는데요. 택시 30여 대를 보유한 대전의 한 택시 회사가 최근 협동조합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사들은 회사가 협동조합에 양도됐으니 기사 한 명당 출자금 2,500만 원씩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협동조합 택시는 택시 한 대당 5천만 원씩 기사 두 명이 출자해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기사가 사장이 된다는 의미에서 산악금 부담이 적고 장시간 근로에서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기사들은 쫓겨나듯 회사를 떠나거나 직원 12명은 부당노동 행위라며 대전고용노동청에 제소했습니다. 문제는 협동조합택시 형태가 서울과 대구에서는 영세사업체의 탈법과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조합에 문제가 발생하면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또 노동자들이 노동 3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해 노동조합이 해체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택시는요 정말 구조적으로 확 뜯어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택시 네. 운전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러세요? 네네. 그 교육도 받으시고. 예, 교육 다 받고요. 자격증도 받고 네. 2주에 걸쳐가지고 3단계를 거쳐서 땄어요. 그런데 네. 그 안을 좀 들여다보니까 네. 택시들이 보통 일을 하면은 얼마 정도의 산악금을 내는 줄 아세요? 기사님들이? 제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모르겠다. 좀 죄송한데. 아니, 아닙니다. 네, 5만 원, 6만 원? 5만 원, 6만 원. 아니, 14만 원 정도를 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14만 원 이상을 벌어가면은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을 네. 벌어가면은 내 돈이 되는 거고 그 이하를 벌면 내가 채워 넣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그 한 3시간 하다 못하면은 내 돈을 채워 넣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회사는 손해볼 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산악금이 네. 들어오니까. 네. 그리고 또 네. 뭐가 있냐면 왜 택시 타실 때 신용카드 내시죠? 예, 그 수수료를,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수수료를, 시에서 보조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네, 이제 수수료를 안 떼요. 시가 보조해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 떼요. 그러면 좋은 것 같죠? 근데 기사님들은 그거를 정산을 나중에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내가 손님을, 영업을 행위를 네. 했는데, 한 16만원을 했어. 그런데 네. 카드를 10만원, 현금이 6만원이면은, 네. 내 돈을 8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주고 한 달 반 정도 뒤에 그걸 정산해서 받아요. 이거 문제 있죠. 돈이라는 거는 하루하루가 이자가 붙는 건데. 네. 근데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일에 있어서 일단은 내가 배차를 받았으면은 그 시간을 다 못 채우면 손해니까 일을 해야 네.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산악금 부담이 많고 하니까 협동조합을 만든 거란 거죠. 그럼 내가 주인인 거니까. 내가 일한 만큼 산악금 부담 필요 없이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이 기사는. 네. 그 카드 택시를 저도 자주 이용해서 말씀을 좀 여쭤보긴 하는데. 네. 아마 제가 여쭤본 개인 택시 분이셨던 것 같은데. 개인 택시는 그 카드를 결제하고 3일 후에인가 바로 입금이 된대요. 개인 택시는 개인 사업자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나 보다. 근데 회사 택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돈이 회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회사가 약 한 달 정도 뒤에 정산해 준다는 거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네, 어렵네요. 네, 좀 그 택시는 사실은 공공 운송 수단이잖아요. 버스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시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가지고 택시 기사님들이 평균 수입이요. 그래서 일을 이제 쉬지 않고 꼬박꼬박 하잖아요.
그러면 네. 대략 한 150에서 180만 원 등 사이에 이제 그 네. 돈을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시는 네. 거죠? 12시간씩 일하시면. 네. 그 쉬운 일은 네.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근데 이 기사에서도 협동조합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근로자들 모두를 위한 어떤 고용 형태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 사례처럼 네. 어떻게 보면 회사가 영세한 회사가 그 책임을 좀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걸 악용하고 있다는 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이제 실직을 네. 당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네. 실직자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그런 대책들이 좀 더 많이 마련이 되면은 실직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공업 도시였다고 들었나요? 네네. 스웨덴의 말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조선업이 이제 셌던 네.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나중에 이제 그 조선소가 망해가지고 네. 그 공룡 타워 크레인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 그 누가 사왔는지 아세요? 그 현대중공업에서 사왔습니다. 그거를. 예. 현대였어요. 그 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왔다. 1달러에 샀습니다. 1달러. 그러니까 상징적인 금액인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그건 유지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렇죠. 철거하고 뭐 이런 데 비용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래서 철거해서 운송하는데 몇백억이 들었는데 1달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매는 그 타워 크레인이 자기네 도시의 자존심이자 상징이었는데 그게 네. 이제 철거되는 순간 어떻게 그 네. 도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제 좌절하는 네. 거지, 눈물을 흘리는 거지. 네. 그런데 이제 스웨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그 말매가 네. 그 이제 대부분의 그 시민들이 그 중공업 그 노동자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네. 그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면서 재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IT 쪽으로. 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친환경 IT 센터를 만들어 갖고 지금 말매는요 전 세계 특히 유럽에서 대표하는 친환경 IT 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1년 네. 반 동안 거기 그 실직자들은 전부 다 IT 기술 전문가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말매의 눈물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말매의 눈물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철학과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말매의 눈물 얘기했었거든요. 그 대우해양조선 얘기하면서 근데 잘못 인용을 한 거예요. 말매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여기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망한 사례로. 네네. 사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협동조합 전환될 때 실직 대신은 그 그러니까 2,500만 원 없어가지고 택시 인수 못 받으시면은 나가란 얘긴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저 오늘 뭐 기자님 부산 내려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자꾸 말을 길게 했습니다. 오늘은 아쉬워서. 아닙니다. 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2부 시민통신에서는 전교조 대전지부 지정배 정책실장을 모시고 설동호 교육감 체제의 대전교육 3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